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자, 교통계획 개념 및 분류. 자, 교통계획 개념이 나오는데 역시 이거는 뭐죠?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통계획의 기능 및 역할, 장기적 교통계획 목표 설정한다, 교통정책의 목표 기반 마련한다, 뭐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 우선순위 설정 근거에 준한다. 이런 말들은 사실상 어떤 정해진 공식이 있는 말들이 아니고요. 자, 뭐 교통계획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범주에서 어떤 말이든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계획의 기능 역할은 상식선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교통정책의 상위 궁극적 목표. 자, 우리가 상위 궁극적 목표라는 표현이 나오면 자, 요것도 역시 여러 가지 다른 말들로 다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상위 궁극적 목표다. 자, 요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추상적이면서 조금 큰 범주를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궁극적인 목표, 교통계획의 상위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보면 조금 협소한 것을 답으로 찍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라는 겁니다.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다. 네, 추상적이다. 자, 나중에 이제 또 저랑 이제 법규 쪽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 법규 쪽에서도 뭐 기본 계획이 있다, 관리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내용 나오는데 기본 계획은 상당히 넓은 범주를 다루고 관리 계획은 그 세부적인 범주를 다시 한번 파고 들어가서 다루는. 자, 그래서 이제 또 레벨이 좀 있습니다. 상위 궁극적 목표는 조금 넓은 범주에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 볼게요. 교통계획의 분류. 자, 그래서 기관, 공간, 대상병 분류인데 자, 이것도 이제 기관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공간 대상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자, 그리고 대상별 분류가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풀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기관별로 보면 장기냐, 단기냐, 중기냐, 그죠? 그 다음에 공간별로 보면 국가적인 거냐, 지역적인 거냐, 도시적인 거냐, 아니면 지구적인 거냐, 가로망으로 아주 세부적인 것이냐. 네. 대상별로 보면 도로망이냐, 대중교통이냐, 교차로냐, 주차시설이냐. 그렇죠? 대상에 해당하는 거냐, 기관에 해당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핵심 문제 보면 교통계획의 공간적 범위, 계획 대상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범위, 계획 대상이에요. 공간적 범위, 계획 대상. 공간적으로 물어봤어요. 지역교통계획, 장기교통계획, 가로망계획, 국가교통계획. 이 중에 장기교통계획은 뭡니까?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거예요? 기간적으로 나눠놓은 거죠. 기간적으로. 자, 기간별 분류.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기간별 분류, 장단기 교통계획. 이렇게 나오죠. 그거에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자, 그거는 문제가 매회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와요. 에? 심지어 두 문제까지 나와요. 그죠? 자, 기간별 분류 장단기 교통계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별 분류를 통해서 기간별 분류 자, 장기적 분류냐 자, 그 다음에 단기적이냐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죠. 자, 교재에 장기가 뒤로 가 있고 단기가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바꾸는 게 더 여러분들한테 헷갈리지가 않겠다. 그죠? 단기 장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단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 짧은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내는 거야. 자, 어디 버스 정류장 같은 데가 문제가 좀 있어. 그럼 버스 정류장의 정류장 시설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고 순간적으로 많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수에 대한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다수 대안. 대안을 여러 가지 주민들이 낼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장기적인 거, 장기적인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KTX를 뚫어야 된다. 여기에 무슨 대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까? KTX지.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소수 대안 이렇게 들어가죠. 소수 대안. 자, 그 다음에 교통수요. 교통수요가 뭡니까? 자, 그 현 시점에서 자꾸 변하냐.
자, 그 앞에 교통수행이 자꾸 변하느냐, 아니면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냐, 이런 내용인데. 자, 단기 계획 같은 경우는 자꾸 변하는, 자, 변화하는 교통수요를 반영해야 돼요. 그죠? 근데 장기적인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걸쳐서 진행하는 건데 자꾸 바뀌면 안 되겠죠. 계획. 그래서 고정적인 어떤 교통수요를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은 당연히 KTX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 비용. 자, 그 다음에 정류장 하나 바꾸는 거 상대적으로 저비용.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자, 그리고 지향점은 뭐냐? 당장에 내가 편리해야 돼. 그죠? 단기적인 같은 경우. 버스 정류장, 서비스 지향점. 서비스를 지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걸쳐서 뭡니까? 엄청나게 큰 시설들을 줘야 됩니다. KTX 역, KTX 하나 만들려면 역을 몇 개를 줘야 돼? 그것도 엄청나게 큰 거를. 그래서 시설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설 지향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면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6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장단기 교통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물어봤죠? 자, 단기 교통계획은 자본집약적이고, 자, 장기 교통계획은 저자본 비용이다? 아니죠. 반대로 써져 있네. 자, 장기 교통 같은 경우가 고비용. 그렇기 때문에 자본집약적인 거예요. 자본집약. 집약. 자, 그리고 자, 단기 같은 경우가 저비용으로 들어가겠죠. 반대로 써져 있고요. 2번. 단기 교통계획은 소수의 대안을 추구하고, 장기 교통계획은 다수의 대안을 추구한다. 단기 교통계획이 다수 대안, 장기 교통계획이 소수 대안이라고 말씀드렸죠. 3번. 단기 교통계획은 서비스 지향적이고, 맞네요. 자, 장기 교통계획은 시설 지향적이다. 맞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단기 교통계획은 교통수요가 비교적 고정된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스타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교통계획은 교통수요가 변화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 10년 걸쳐서 이제 장기 교통계획하고 뭐 KTX를 만들었는데 자꾸 변해. 난리 나는 일이죠. 네, 난리 나는 일. 자, 됐습니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단기 교통계획에 비하여 장기 교통계획이 갖는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뭐냐? 장기 교통계획이 갖는 특징 중에 어떤 것이 여기 들어가 있냐죠. 서로 다른 대안, 시설 지향적, 저자본, 피드백 지향적. 이 중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기에 시설 지향적. 요거 들어가죠? 네,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암기를 해주면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수 있어요. 관련된 문제는. 자, 다음 핵심 문제. 교통계획을 계획 기간에 따라 장기 교통계획과 단기 교통계획으로 구분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1번. 장기 교통계획은 시설 지향적이고 맞네. 자, 단기 교통계획은 서비스 지향적이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2, 3, 4번 여러분들 표를 보면서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는 섹션 부분, 이 파트 섹션에서 이 기간별 분류, 단기와 장기 계획, 단기 교통계획과 장기 교통계획을 구분하고 문제를 푸는 거, 자, 이 부분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되겠죠.